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민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축산유통대전 일부 행사인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대상 시상식 및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평가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축산유통대전 행사는요, AI 발생에 따른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축산물 품질평가원 공식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요,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 전국의 축산농가 그리고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시상식은요, 기념 영상 시청, 환영사 및 축사, 시상순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념 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86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개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머지않아 수입 개방 압력이 밀려오겠구나라는 불안감이 팽배했고, 그래서 사실은 국내 축산업을 살리려면 우리나라 축산물이 수입품과 비교했을 때 결코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게,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면 등급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우리 축산은 무엇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축산물 등급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등급제가 되지 않았으면 그 축산물 냉장 유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에 큰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산물 등급 판정 제도 때문에 축산물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지고 축산물도 계량으로 인해서 품질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지요. 또 농장 운영할 때 등급 판정서를 보고 출하와 도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등급 판정서 결과를 받으니까 내가 출하한 소의 육색과 등지방 두께를 알수 있고, 좋은 소를 더 키우고 부족한 소는 도태시키고 농장이 품질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고기에 대한 질이라는 개념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양만 따지고. 우리나라가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시작했던 우루과이 라운드, 이게 무역 자유화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1988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축산업이 수입 개방이 되면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등급제 도입을 하기로 하고. 당연한 그 수순은 법제화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법제화 되기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범 사업 추진과 더불어 법 개정도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등급제를 도입해야 우리나라 축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본이 가장 그러한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 조사를 저희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제도 시범 실시는 90년 7월부터 시작하여 등급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축산물 등급화 거래 지역 고시에 의해 실시된 95년 2월 전까지 작년 3년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 실시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도축장인 시설미비와 도축장, 중매인, 판매장 등 이해 관계자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그 지금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런 그 환경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현장으로 갔을 때는 전혀 그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소 냉도체 판정으로 인해 생고기, 육회 등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냐며 국회에 진정서를 냈고, 농림부와 본서에 방문 시위도 하였습니다. 등급 판정을 하려면 하루 동안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한 고기를 냉장 보관하고 등급 판정 받은 다음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지요. 등급 판정한다고 당일 반충을 할 수 없으니 손해가 발생한다고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그 과정에서 제가 신속하게 온도체에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헌 조사를 해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표면 온도만 낮추면 육색도 돌아오고 근내 지방도 고정이 돼서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드라이 아이스 파우더로 절단면 표면에다가 도포를 시켜서 단시간 내에 온도가 낮아지고 육색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근내 지방이 고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서 그것을 등급 판정 기술로 활용을 하도록 했는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등급제의 공정한 판정은 점차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정부 사임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이나 시청 이런 데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와 소비단체가 간담회를 통해서 유통업체 등 반대하는 분들을 다 설득을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당시 등급제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의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수입 축산물에 대적할, 필적할 그러한 수단으로서는 등급제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하는 그 사명감.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으로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고 또 실제 그 실무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직원들이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 시작 10년 만인 99년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낸독체 등급 판정 전면 시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가 특별히 좋지도 않았거든요. 더 큰 소도 있었고 살찐 소도 있었는데 좋은 소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등급제를 잘 몰랐으니까 얻어걸린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소 자질이 좋았나 봐요. 다 똑같이 길렀는데 얻어걸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다두사육이 목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등급제를 실시하고 나서 이 다두사육보다는 조금을 길르더라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축산물 등급 판정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 축산업을 살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급 제도를 정해서 한우의 우수성을 수입육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 산업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아주 고가로 한우 고기가 팔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 유통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등급제를 시행하지 않았으면 축산물 냉장 유통이 상당히 늦어졌을 것입니다. 축산물 냉장 유통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축산물 유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도체 지육으로 유통되던 것이 냉장 부분육으로 이렇게 그 형태가 전환되면서 당시에 그 기반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축산물 유통 체계를 거의 혁명에 가깝게 개선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소비와 유통에 엄청난 공헌을 했고 가축의 어떤 생산 육종 방향을 이 등급제가 제시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장 운영이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많이 키워서 많이 출하하자였는데 품질 좋은 한 마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적당한 두수를 키우더라도 좋은 품질로 키우려고 했죠. 농장의 품질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산자들한테는 또 생산의 그 지표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죠. 유통업자에게는 또 유통 그 지표를 제공해서
그 유통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는 또 자기가 사는 고기가 질이 어떤지 또 가격 대비 괜찮은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등급제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유통 체계를 개선하려면 꼭 필요해요. 이제 우리 축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축산물을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30년 세월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동안 우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참 성장을 했는데 압축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 있기까지의 발전을 경하에 마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영상 보신 대로 품질평가 사업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고요. 도입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품질평가 30년 그 출발점에서 영상 함께 시청하는 시간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의 환영사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위기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사료비 상승과 가축 질병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축산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축산업을 돌아보고 내년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3 대한민국 축산유통대전을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지만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축산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그간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 생산과 이력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여러분께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의 농장 경영과 이력관리 노하우가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축산물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의 효율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하고 도축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 일관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토론하고 모색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의 환영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우협회 회장과 축산 관련 단체 협의 회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김삼주 회장님의 축사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제1회 대한민국 축산유통대전 개최를 축하합니다. 축산유통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나라의 발전할 대한민국 축산업의 희망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 관련 단체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전국 한의회장 김삼주입니다. 최근 AI 발생으로 축산유통대전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변경되어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올해 가장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 농가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매진하는 축산인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는 특히 농가 시장과 더불어 유통을 선도하는 민간기업과 학계 등 축산업 전후방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축산 유통의 미래를 진단하는 귀중한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생산, 유통, 소비 등 각 분야에 걸친 축산 유통 미래 전망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종사자와 소비자까지 축산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농림축산부에 감사드립니다. 생산비 증가 및 다양한 가축 질병 발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도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해 전념해 주신 축산인들께 영의를 표합니다. 제1회 대한민국 축산유통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행사가 더욱 발전하여 축산업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축산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통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달해 주신 한우협회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소비자단체협의 회장 남인숙 회장님의 축사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남인숙입니다. 제1회 2023년도 대한민국 축산유통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처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과 축산물 품질평가원 박병웅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대한민국 축산유통대전은 대한민국 축산유통 발전을 위해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정부 관련 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국민과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음이 해당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 축산 유통 발전에 기여한 품질 평가 및 이력 관리 우수 유공자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축산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포함한 모든 축산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개최될 유통포럼은 2023년 축산유통의 미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가축 질병 발생과 고물가 저성장 시대 국내 축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공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축산의 스마트화, 유통구조와 소비 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축산유통 환경을 조망하여 축산유통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유통대전은 축산업계 분들과 소비자까지 국내 축산물을 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자리로서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과 축산물 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님, 모든 축산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단체 협의 회장님의 감사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시상식과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평가 시상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시상식별로요, 시상식에 대한 설명과 시상식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시상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은 한우, 유구, 한돈, 계란 이 네 개 축종의 등급 판정 결과가 우수한 농가를 선정하는 정부 시상 행사로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개최돼 벌써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은 등급 판정 결과를 환류해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농가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 모델을 제시해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우 생산성 우수 부문과 한돈 균일성 우수 부문 시상을 확대해서 축산물 품질평가원장상 2점이 추가됐고 대통령상을 포함한 총 17점을 시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 기간 동안 등급 판정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성별, 판정량, 육질, 육량, 도체 중 항목으로 기본 점수를 산정하고 개월령, 출하규모, 자가생산, 육량 우수, 양도 양수, 이력제, 등의 출현율, 오염 및 파각, 사육환경의 2차 항목의 평가를 통해서 가감점을 부여해서 최종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를 선별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시상 개요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발표는 훈격별로 진행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축산물 품질평가원장상, 축종별 협회장상 순으로 시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돈 부문 대상. 경상남도 함양군 남기석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한우 부문 대상 경남 함양 남기석. 귀하는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네, 대통령상에는 상장과 대통령상 동판 상금 35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남기성님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64.8%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우 부문 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부문 대상 전라북도 무주군 이춘경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한우 부문 대상 전북 무주 이춘경. 귀하는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네,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상에는 상장과 국무총리상 동판 상금 25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이춘경님은 1플러스 등급 출연율 97.1%를 기록하며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우수상 시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우 부문 최우수상 전라남도 곡성군 최하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한우 부문 최우수상 전남 곡성 최하나. 위 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네,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상장과 장관상 동판 상금 15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최하나님은요, 1플러스 등급 출연율이 97.8%를 기록하셨고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구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인경식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유구 부문 최우수상이었습니다. 상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경식님은요, 1등급 이상 출연율 59.4%를 기록하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돈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이선자님입니다. 네, 한돈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상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선자님은 체계적인 그룹별 관리를 통해서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62.8%를 기록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란 부문 최우수상입니다. 네, 경기도 이천시 김건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건리님은 계란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98.4%를 기록하며 계란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최우수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수상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한우 부문 우수상.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호영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패 한우 부문 우수상 인천 강화 문호영. 위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조치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축산물 품질평가원장 박병홍. 네, 축하드립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장 상에는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천 강화 문호영님은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90.9%를 기록을 하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한우 부문에 이어서 유구 부문 우수상 시상하겠습니다. 유구 부문 우수상. 경기도 안성시 공경남님입니다. 상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시 공경남님은요, 1등급 이상 출연율 56.6%를 기록을 하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돈 부문 우수상입니다. 한돈 부문 우수상. 경상북도 경주시 김남극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남극님은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58%를 기록하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 마지막이죠. 계란 부문입니다. 계란 부문 우수상. 충청남도 당진시 황한솔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황한솔님은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96%를 기록하시면서요, 계란의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상을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상은요, 먼저 한우 생산성 부문 특별상입니다. 한우 생산성 부문 특별상. 충청남도 홍성군 최병창님입니다. 네, 최병창님 축하드립니다. 상패 한우 생산성 부문 특별상. 충남 홍성 최병창. 위 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축산물 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축하드립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장 상인 이 특별상에는요, 상패와 함께 상금 1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충남 홍성 최병창님은 평균 출하 월령 28.6개월로 전국 평균인 31개월보다 약 2개월을 단축시키셔서요, 한우 생산성 우수 부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상이죠. 한돈 균일성 부문 특별상입니다.
한돈 균일성 부문 특별상 경상남도 창녕군 방재상님입니다. 네, 방재상님 축하드립니다. 상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방재상님은 1플러스 등급 출연율 49.5%, 도체중 편차 5.2를 기록하셔서 균일화된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협회장 상인 특별상 시상으로요. 한우, 한우 육량, 유구, 한돈, 계란 순서로 특별상을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우 부문 특별상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곽민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패 한우 부문 특별상 경기 안성 곽민준. 위 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전국 한우협회장 김삼주. 축종별 협회장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5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광민준님 같은 경우에는요,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100%를 기록을 하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 확대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우 육량 부문 특별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한우 육량 부문 특별상 경상북도 김천시 정맹열님입니다. 네, 정맹열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상패 한우 육량 부문 특별상 경북 김천 정맹열. 위 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한국종축계량협회 김재윤. 네, 정맹열님은 1플러스 등급 이상 출연율 88.2%, 평균 도체중 531.2kg, 평균 육량지수 63을 기록해서 한우 육량 우수 부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구 부문 특별상입니다. 유구 부문 특별상 경상북도 구미시 강병호님입니다. 네, 강병호님 축하드립니다. 상패 유구 부문 특별상 경북 구미 강병호. 위 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한국낙농유구협회장 이승호. 네, 경북 구미 강병호님은요, 1등급 이상 출연율 51.6%를 기록하시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돈 부문과 계란 부문 남아있네요. 계속해서 한돈 부문 시상해보겠습니다. 한돈 부문 특별상 전라북도 정읍시 장인권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패 한돈 부문 특별상 전북 정읍 장인권. 위 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한한돈협회장 손세희. 네, 장인권님은 1플러스 등급 출연율 59.5%를 기록하셨고, 네,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특별상 마지막 부문입니다. 계란 부문이죠. 계란 부문 특별상 충청남도 청양군 이용휴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패 계란 부문 특별상 충남 함양 이용휴. 위 농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이 주최한 2023년도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선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대한양계협회장 오세진.
네, 이 용유님 같은 경우에는 1플러스 등급 출연율 100%를 기록하며 계란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하셨을 텐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21회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 대상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요, 서로서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아는 분들이 상을 받으셨다면 축하 연락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는요, 각 축종별로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력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단체 및 실무자를 선발을 해서 포상하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 시상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행실태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협경제지주, 돼지가금 이행실태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소위탁기관 135개소, 돼지모든사용농장 3273호, 가금사용농장 6547호, 축산물유통업체 888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육단계에서는 소의 경우 위탁기관의 사육현황 관리 실태와 업무 관리 실태 등을 합산해서 평가했고요. 돼지 및 가금류는 사육현황 신고, 기한 내 신고율 등을 통한 1차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한 2차 심사를 종합해서 이행실태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단체, 식육판매업체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및 이력정보 전산 등록 등 이력제 이행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와 현장 점검을 병행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실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소사육부문 13개 위탁기관과 돼지사육부문 4개 농장, 소돼지 유통부문 3개 업체, 닭, 오리, 계란, 사육, 유통 부문 4개 업체를 시상 대상으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 시상 개요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평가 시상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수상자 발표는 훈격별로 진행이 되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 농협중앙회상,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상 순으로 시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소사육단계 부문 영암축협 박일국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영암축협 계장 박일국, 귀하는 축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축하드립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는 상장과 부상 상금 90만원이 수여가 됩니다. 영암축협은 출생시 기표부착사진 등록률 99.1%를 기록했고요. 정확한 기표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사육단계 부문입니다. 네, 소사육단계 부문 전주 김제완주축협 장경호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주 김제완주축협은 사육원령 경과개체 정비율 98.8%를 기록해서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육단계 부문입니다. 소사육단계 부문 이천축협 김의겸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천축협은 농장 이력정보 일치율 100%를 기록,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사육단계 부문입니다. 소사육단계 부문 대구축협 이상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구축협은 사육원령 경과개체 정비율 99%를 기록했고요.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사육단계 부문입니다. 전북 한우협동조합 이남영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북 한우협동조합은요, 출생시 귀표 부착사진 등록률 95.8%를 기록했고요. 마찬가지로 정확한 출생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사육단계 부문입니다. 순천 광양축협 윤성만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순천 광양축협은 폐사 증빙자료 등록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효과적인 폐사 관리로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소사육단계 부문 고양축협 신범선님입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양축협은 출생시 귀표부착사진 등록률 95.5%를 기록하면서 정확한 출생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소사육단계 부문입니다. 소사육단계 부문 여수축협 이민수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수축협은 농장 이력정보 일치율 100%를 기록했고요.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사육단계 부문 마지막입니다. 소사육단계 부문 구례축협 김경진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구례축협은 폐사 증빙자료 등록률 97%를 기록, 효과적인 폐사 관리로 이력정보 정확성 제고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돼지 사육단계 부문 시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곳입니다. 돼지 사육단계 부문 사무축산 김계원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무축산은 이동신고율 100%를 기록, 체계적인 모돈 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돼지사육단계입니다. 돼지사육단계 부문 주식회사 다비육종 이일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주식회사 다비육종은 사육현황 신고율 100%를 기록해서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돼지사육단계 부문 농협경제지주 종돈계량사업소 홍민욱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종돈계량사업소는 사육현황 정확도 97.6%를 기록해서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 돼지 유통단계 부문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소, 돼지 유통단계 부문 이룸 육가공 양철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룸 육가공은 오픈 API 신고율 100%를 기록해서 효율적인 신고체계 구축으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소, 돼지 유통단계 부문입니다. 축산기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입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산기업중앙회 강원도지회는 이행실태 점검 결과 91.7점을 기록해서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소, 돼지 유통단계 부문입니다. 주식회사 메가마트 언양점 김민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주식회사 메가마트 언양점은 기한 내 전산 신고율 100%를 기록, 정확한 신고 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금 사육 단계 부문입니다. 가금 사육 단계 부문. 농업회사 법인 성송농장 손병우님입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성송농장은요, 검증 정확도 99.7%를 기록해서 철저한 이력 검증 체계 구축으로 이력 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금 유통 단계 부문입니다. 가금 유통 단계 부문. 올랑푸드 박상준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올랑푸드는 입, 출고, 포장, 기한 내 신고율을 100%를 기록하셨습니다. 정확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가금 유통단계 부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세양 노준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세양은 계란 선별 포장 실적 기한 내 신고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상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 원장상 수상자는 돼지 사육 단계 부문 마산농장 전인호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마산농장 대표 전인호. 귀하는 축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축산물 이력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축산물 품질평가원장 박병홍. 축산물 품질평가원장 상에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마산농장은 사육현황 신고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가금 사육단계 부문입니다. 가금 사육단계 부문 남포부화장 이승훈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남포부화장은 양도기한 내 신고율을 99.4%를 기록하셨습니다. 정확한 신고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협중앙회상 시상을 해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상 수상자는 소사육단계 부문 무진장축협 정호선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무진장축협 계장 정호선. 위사람은 축산업에 대한 깊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상에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5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무진장축협은 폐사 증빙자료 등록률 99.9%를 기록해서 효과적인 폐사 관리로요, 이력 정보 정확성 제고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육단계 부문입니다. 소사육단계 부문 충주축협 조덕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충주축협은 농장 이력정보 일치율 100%를 기록하셨습니다. 정확한 개체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협경제지주대표상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소사육단계 부문 평창영월정선축협 유명환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평창영월정선축협 계장 유명환.
위 사람은 축산업에 대한 깊은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특히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경우. 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상에는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가 됩니다. 평창 영월 정선축협은 사육원령 경과 개체 정비율 99.6%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개체 관리로 이력 정보 정확성 제거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소 사육 단계 부문입니다. 소 사육 단계 부문 임실축협 김종명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임실축협은 출생 시 귀표 부착 사진 등록률을 95.7%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출생 관리로 이력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어서요 오늘 시상식 수상자 분들을 대표해서 축산물 품질 평가 대상 대통령상 수상자인 남기석 대표님의 수상 소감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트림 대표 남기석입니다. 올해 전국 축산물 품질 평가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더 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런 큰 상을 수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합농가의 수입증대와 품질 경쟁력을 위해 힘쓰는 부영양돈농협과 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는 함양군과 지역축협 한돈대표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기석 대표님의 수상 소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 및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평가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축산유통대전 제2부 축산유통포럼 행사는 잠시 후죠. 오후 1시부터 축산물 품질평가원 공식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송출될 예정입니다. 또 참석자분들께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3년 축산유통대전 제1부 시상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통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